잘때 얼굴 막 근질근질 한적 있어 없어? 그거 모난층이 기어 다니는 거다. 먹고 자고 싸고 단다. 성인에게 다 있다고 했지. 여기 성인 아닌 사람들. 언니 방송 성인 프로예요. 안녕 동생들. 오늘은 모낭층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볼 거야. 혹시 동생들 중에서 나는 모낭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생들 있으면 손 들어봐. 어, 거기 동생 블랙헤드 많네. 당연히 있어. 어, 아유 여자들 다 많다니까 그렇게 화장 진하게 하잖아 지금. 못 믿겠다고? 그럼 언니가 한번 보여줄까? 응? 봤지? 어때?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언니가 모낭층에 대해 설명해 줄게. 일단 모낭층은 사람의 얼굴이나 뭐 머리나 등 이런 모낭, 털이 난 구멍 있지? 그 모낭이라고 하거든. 그 모낭 안에서 기생하는 진드기 일종이야. 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염증을 일으키거나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하지. 모낭층은 대부분 피부 표면보다는 주로 피지선에 서식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모낭층은 피지나 화장품의 찌꺼기, 잔여물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 피지선이 모낭층이 번식하기가 딱 좋은 것이거든. 아까 언니가 뭐라고 그랬지? 모낭층은 대부분 성인에게 다 있다고 했지. 근데 모든 성인이 또 다 여드름 피부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낭층이 있고 없고 보다는 모낭층의 밀도, 즉 내 코 속에 모낭층이 몇 마리가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모낭층이 일정수 이상 모공에 자리 잡게 되면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탈모, 안검염, 주사코 같은 피부 질환을 일으키거든. 자, 그럼 이제 모낭층에 대한 거짓 정보들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 모낭층은 수건이나 이불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 세모, 모낭층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알려진 건 맞아. 근데 수건이나 이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모낭층은 기생충이기 때문에 숙주 외부에서는 장시간 생존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수건이나 이불에 있는 모낭층은 금방 죽어버리게 돼. 하지만 모낭층이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 피부에 닿았다 이러면 또 모르지, 또 전염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세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피부 표면에 있는 모낭층이가 다시 수건을 달라붙겠지. 걔가 또 피부의 다른 부위로 또 이동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 피부에서도 이동이 가능하지. 식초를 푼 물로 세안하면 모낭층이 제거된다? X. 식초가 약산성 클렌저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리고 약산성 물이나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 게 모낭층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모낭층을 제거해 줄 수는 없거든. 어떻게 세안만으로 모공 속 깊숙이 숨어있는 모낭층을 줄일 수가 있겠어? 내가 만약에 정말 모낭층 때문에 피부 고민을 앓고 있다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약산성 물로 세안을 하거나 화장품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약산성 세안은 모낭층 증식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제거는 안 된다. 모낭층 때문에 모공이 넓어진다? 오! 모낭층이 서식하는 곳이 어디야? 모공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모공 안에서 서식한다는 얘기는 먹고 자고 싸고 새끼도 낳고 다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모공 안에서 증식을 하면서 점점 모낭층의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모낭층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또 얘네들이 자라나겠지. 자라면서 사이즈가 커져.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동도 해요. 이쪽 모공에서 이쪽 모공으로, 모공을 따라서 올라가서 기어갔다가 옆에 모공을 다시 기어 내려오고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아무래도 모낭층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모공 사이즈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지. 모낭층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오! 보통 모낭층이 아까 주로 먹고 사는 게 뭐라고 했어? 피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피지 분비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모낭층이 먹을거리가 많아지겠지, 모공 안에. 그럼 더 잘 살겠지. 코팩으로 모낭층을 없앨 수 있다? 세모! 코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발라주는 그냥 코팩 같은 것들도 있고, 직접 붙여서 떼면서 피지나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코팩도 있고. 근데 언니가 봤을 때는 모낭층 제거에 도움이 되는 코팩들은 이렇게 스티커 타입으로 떼주는 코팩이 도움이 되긴 돼.
모낭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산다고 했었지? 모공 안에 산다고 했었지. 모공 속 깊숙이 사는 혐기성 기생충이야. 혐기성이 뭐냐면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공 속에 숨어 살거든. 그런데 얘네가 숨어 살고 있었는데 피지를 딱 걷어내면서 같이 피지 먹고 있던 모낭충도 달라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코팩을 하게 되면은 제거하는 도움도 되고, 또 하나는 코팩을 자주 해주게 되면 피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모낭충이 먹고 살 먹거리가 제거된 거지. 그럼 모낭충이 잘 살 수 있겠어? 못 살겠어? 못 살겠지. 모낭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X지. 아니, 모낭충 볼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 아무도 없을걸? 모낭충은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봤던 영상 있지? 그것도 현미경 400배로 해야 보여. 그 정도야 보이는데 그거를 눈으로 본다고? 신인가? 모낭충은 남자한테 더 많다? 세모, 사실 모낭충은 유아 아이들 말고는 성인한테 다 있는 거거든. 이게 어떤 게 더 크고 작냐 아니면 수가 많냐의 차이인 거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이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도 크니까 모낭충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잘 안 지고 잡아. 아니 모공 속에 있는 메이크업이 제대로 제거가 안 돼봐. 그러면 그 피지 찌꺼기나 이런 것들 먹고 또 더 잘 살 수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낭충들이 득실득실할 수 있어. 오늘 모낭충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모낭충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의 기생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없애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올바른 식습관과 깔끔한 생활습관으로 모낭충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놔. 언니 간다. 모낭충 잡으러 가야겠다.